달려야지 조금 괜찮을 것 같아. 지금은 또 가만히 있으니까 덥네요. 페줄카맘이라는 엄청 조그만 도시로 일단 목적지를 잡고 달려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오르막이 많구나. 어, 오르막이 많네. 벌써 1월이 끝났다니. 2월 1일 라이딩 시작하겠습니다. 눈 오는 날 라이딩 하는 거는 자전거 여행 시작하고 처음이네요. 앙카라를 벗어나야지 조금 편하게 탈 것 같아요. 차가 엄청 많네. 앙카라 다음 목적지는 이제 바다로 나갑니다. 북쪽 바다 흑해로 갈 거예요. 어제 영상 편집 마무리를 못해서 오늘 숙소 어딘가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왕 눈도 오고 춥고 하니까 오늘은 숙소에서 자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파트 단지 봐요. 야, 이 아파트 느낌은 한국이랑 다를 바가 없다. 근데 신기한 건 아파트 단지 중간에 딱 모스크가 큰 게 하나가 있어. 모스크도 뭔가 현대적이야. 앙카라 들어올 때 쉽게 들어와가지고 나갈 때는 역시나 어렵네요. 아, 여기 경사 엄청 가파르다. 아, 심장 터질 것 같아. 눈이 와가지고 바닥이 너무 미끄러운데 경사가 높으니까. 아씨, 이제 하나 넘었네. 저 산을 넘어야 되는구나. 두 번째가 와, 내려갔으면 너무 추워. 얘가 계속 따라와. 또 설가 설가. 여기 들개들이 진짜 많아요. 개밭이야. 해발이 높아져서 그런지 눈이 점점 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주랑랑을 치는구만. 아주 잘 작동합니다. 너무 통쾌하고. 저리 가. 방해하지 마. 좋은데요? 작동 잘 되네. 아니, 사람은 없고 들깨만 있어. 무슨 마을이. 아유, 뭐야 이거. 온 사방이 진짜 들깨야. 야, 생일 축하를 이렇게 해주네. 나 생일 지났어 임마. 아직도 따라오고 있었어. 나는 아까 간 줄 알았는데. 아, 한 마리가 더 늘었어요. 이거 뭐야. 야, 좀 가라. 어이? 야, 꺼져 꺼져 꺼져.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이고, 난리가 났어. 너네들 이제 안 무서워. 리모컨이 있거든. 다 올라왔나?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앙카라부터 오르막이 끝나질 않는 중이야. 조용히 해! 야! 그만 좀 해! 진짜 농담 안 치고 사람 인구수보다 들깨수가 많은 것 같아요. 와,
겨울왕국 됐어. 아까 그 들개 안 따라오나 이제? 이번엔 새끼가 따라온다. 뒤에 보니까 강아지들이 두 마리나 있어. 깜짝 놀랐네. 오르막타리야, 들개랑 싸우랴, 이거 정신이 없네. 앙카라에서 차랑 싸우고 나왔더니 들개랑 싸워요. 아, 여기는 진짜 산골이다. 아, 다 남았구나. 아, 추워. 자전거 더러운 거 봐요, 이거. 앙카라부터 여기까지 오르막을 25km 올라왔어요. 아, 엄청 길었습니다. 다음 큰 도시 나오면 한번 멈춰서 장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호수가 있네. 여기 물 맑다. 날씨가 풀렸다. 와. 여기도 마을이 있대요. 이제 도로 상태가 조금 괜찮아지고 눈도 그치고. 아, 좋네요. 지금 지도에는 기포장도로를 타고 저 능선을 넘으라고 나와 있는데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길이 딱 봐도 안 좋아 보이네요. 겨울 라이딩 할 때 진짜 거슬리는 게 콧물이 이게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 줄줄 흘러. 앙카라에서 40km 빠져 나오니까 다음 도시가 열렸습니다. 카우라 만카잔. 오늘 제가 저기 크즐 카우마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밥이나 먹고 가지 여기서. 야, 야, 손놀림 현란한 거 봐라.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 단툰이 와가야겠다. 바이바이. 달렸다. 이건 에크맥 소고기 탄순이에요. 에크맥도 맛있어. 이렇게 먹고 8,000원 나왔습니다. 한 27-28km가 오르막이네요. 근데 완만하게 계속 쭉 올라가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여기서 최단거리로 내륙을 관통해서 이스탄불로 가면 저기 볼류라는 데를 거치는데요. 볼루 저기도 이쁘다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흑해 쪽으로 바닷가를 따라서 달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돌아갈 겁니다. 해안가로 나갔다가 이스탄불로 들어가니까 아마 저기 표지판에 뜬 거는 390km 정도 남았다 떴는데 아, 500km는 더 타야 돼요. 야, 도로 봐라. 아. 오, 눈 온다. 갑자기 내리네요.
계획이라 날씨가 급격하게 빨리빨리 변한다. 오, 강입니다, 강. 저 건물 벽면이 피에로 얼굴 같이 생겼어요. 15km 남았네요. 지금 완만하게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더 힘들게 느껴져요. 갑자기 또 눈보라가 막. 지금 역풍입니다, 역풍. 우와, 날씨 미쳤다. 와. 여기 갓길 사정이 너무 안 좋네요. 화물차도 많고.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꼭대기네요. 해발 1135m 내려가겠습니다. 조심히 가야겠다. 꽤나 빡세긴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들어왔네요, 목적지. 바로 시내 중심가 가서 숙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쪽 부근에 내일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더라고요. 어머. 가격이 얼마나 할라나. 메라바 라쉬. 아, 잠깐만. 오케이. 숙소 잘 잡았습니다. 3만원 부르시는 거 2만원으로 깎아가지고 들어왔어요. 좋구만. 와, 오늘 진짜 춥다. 눈이 계속 내리네요. 오늘 여기서 쉬고 편집 좀 하다가 내일 또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온몸이 얼어가지고. 아. 오늘은 77km 정도 탔습니다. 여기서 끝. 호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식당을 가고 있어요. 무슨 초르바? 파차라는 초르바를 먹어보라고 하는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비르 파차? 파차. 파차 초르바. 파차 초르바. 이게 뭐지? 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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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아하. 나. 쉽. 아, 쉽. 쉽. 아. 닭곰팡이 아니라 양곰팡이. 내 스타일 아니야. 살보다는 연골 부분이야. 비려 비려. 와, 아, 이거 쉽지 않네.
진짜 웬만한 거 다 잘 먹는데. 어, 비려. 어, 이거 난이도 쉽지 않네. 그냥 제네로 시킬 거. 오히려 이 콜라겐 부분이 안 비리고 국물이 조금 비립니다.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그랜드트 그 모로코 탕웨르에서 먹었던 그 소 다리 현지 음식을 생각했어요.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70리라 5,000원. 버터? 버터. 오케이. Yeah. 메라발라시. 메라바. 카나눔사 아보네 오늘. 다음. 대시킬러들. 땡큐. 대시킬러들. 대시킬러들. Let's go. Let's go. See you later. See ya later. Have a good day. Good day. Good day. 새로운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기 역시 눈이 날리네요. 어, 눈이 꽤 굵은데? 한방눈 느낌이에요. 가보죠. 9시 34분. 최대한 탈 수 있을 만큼 많이 탈 건데 아, 얼마나 탈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역시나 어제만큼의 오르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도시 빠져나가면 바로 오르막 시작돼요. 설중 라이딩 시작해보자고. 추운 것 빼곤 우중보단 낫다. 그래도 옷이 젖진 않으니까. 겨울 방한용품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풀로 장착한 적은 처음이에요. 지금 현재 기온은 영하 8도. 해가 떠도 기온이 안 내려가니까 이거 눈이 쌓인다 이제. 좋다고 해야 돼, 나쁘다고 해야 돼. 이게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빠르게 이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내륙을 벗어나야 돼.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지금 다음 주까지 영하 10도 잡혀 있어서 온도가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해안가로 빠져야 돼요. 최대한 많이 달려야 돼. 키즐카하마 강이 얼어붙었다. 바로 사이. 저는 게레데 방향으로 갑니다. 게레데까지는 60km 남았네요. 저한텐 지금 시즌이 뭔가 2022년 연말 크리스마스 느낌이에요. 아직 2023년이 안 온 것 같아. 뭔가 지금 풍경이나 날씨 보면 이제야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눈이 쌓이기 시작하네요. 이거 조금 안 좋은 징조인데? 그래도 갓길 상황이 어제보다 훨씬 낫네. 손가락은 별로 안 시려운데 발가락이 문제야. 양말을 두 개 신고 신발에 슈퍼버까지 신었는데도 발가락이 너무 시렵습니다. 옷을 많이 껴입으니까 오르막 탈 때는 땀이 나는데 덥기도 하고 몸이 너무 둔해져요. 몸이 무거워. 옷을 껴입으니까 벗고 싶어.
해 뜬다. 눈 오니까 분위기는 좋네요. 너무 이쁘네. 예쁜 쓰레기. 끝날 것 같이 안 끝나네요. 엄청 기네. 야, 오르막 깔끔하네. 이게 마지막 관문이겠지. 와, 저희 좀 빡센데? 2.2km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아, 다리가. 다리가 말 안 들어요. 아, 페달 한 번이 너무 죽을 것 같다. 아, 다 올라왔다. 마지막 힘들었어. 정상에서 잠깐 쉽시다. 다리가 너덜거려요. 와, 여기 해발 1570m였어? 어쩐지 많이 올라오더라. 오르막을 25km 올라왔습니다. 진짜 힘들었다. 여기 눈 엄청 쌓였어요. 눈으로 좀 닦을까, 이것이는? 안 되네. 아, 여기 해발 1500인 줄 몰랐어. 사진 찍어드려야겠다. 아! 후, 투게더! 여기서 이제 35km 정도만 내려가면 도시가 하나 나오니까 거기서 한번 보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2시 20분. 바이바이! 여기도 들깨가 많아. 야! 이렇게 샤우팅 한번 질러줘야 돼. 내가 더 세다는 걸 보여줘야지. 와, 진짜 춥다. 내리막도 너무 힘들어. 와, 내리막 진짜 너무 추워. 이게 진짜 겨울이지. 저 멀리 도시 보인다. 예스. 여기 풍경 죽인다. 저거 하나 더 넘어야 되네요. 다음 코스가 7km 남았다고 떴는데 들어가려면 7km가 오르막인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눈도 내려. 또 제가 보기엔 오늘 여기 도시 들어가면 멈추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늘 오르막을 너무 많이 탔더니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힘이 없어. 날씨도 너무 춥고 눈도 너무 많이 오고. 하드코어야, 하드코어. 지금 너무 멈추고 싶은데
멈추면 안 될 것 같아. 이쪽 지역도 날씨가 변하는 게 거의 스코틀랜드급으로 급변하네요. 실시간으로 엄청 순간순간 바뀝니다. 키즐카맘 다음 도시 게레데 들어왔습니다. 와,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식당이 있는데 밥 하나 먹고 가야겠다. 떡갈비 같은 거 시켰어요. 무슨 위만한 정말 맛있다. 이거는 엄청 신 요거트 맛이 나는데 샐러드 소스인가? 얼떨결에 식당 찾아가지고 밥 맛있게 먹었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지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까지 가려면 34.5km 정도를 타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숙소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앞에 호텔이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날씨 미쳤다. 와, 다른 곳으로 갑시다. 정찰제 가격이 7만원이에요 1박에. 그래도 숙박이 많네. 여기도 한번 물어볼게요. 네, 그다음 So expensive. No. Casual car, mom. I stay. I stay. Casual car, mom. Finish. Okay. Room and card. Huh? Card. Card. Okay, no problem. Okay. Good. Good. Casual. Passport. 조금 비싼데 450리라니까 35,000원. 35,000원인데 아침 포함.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오늘. 여기 금이가 있네. 침대는 두 개. 잘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오니까 딱 눈이 그쳤다. 오늘 62km 탔는데 오르막을 30km 탔어요. 근데 어제 오르막을 50km 탔으니까 이틀 만에 오르막을 80km 탔더니 다리가 말을 안 들어. 다리만 말을 안 들어줘 문제인데 오늘 하루 종일 눈보라가 막 휘몰아치고 기온은 너무 낮고 하니까 오늘은 진짜 푹 쉬어야겠다. 어제 편집 영상 마무리한다고 새벽 1시쯤 잤는데 잠을 못 잔 것도 큰 요인 중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피로감이 안 풀렸나봐요.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끝. 살아남았다. 내 자전거 탈 수 있냐? 지금 모스크에서 노래가 난리 났어요. 왜 이러지? 이거 봐요.